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달복달 노심초사 사생결단 하던 일이 있었죠? 그게 진학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취업, 유학, 연애, 결혼, 뭐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 교육과 뭐 진로 결정 문제. 그 순간순간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돌이켜보시자고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그렇게 못했거나 안 해서, 뭐 우리 인생이 망가졌나요? 아니거든요. 다른 선택, 다른 길도 지나와 보니 나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죽자 살자 그랬는지, 길게 보면 사소한 문제였을 뿐인데, 그땐 그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처럼 생각했었죠. 바보처럼 말입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 또 지금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는 방법. 첫 번째,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자신이 하는 얘기를 배우자나 뭐 자식이 못 알아듣거나 무시한 듯대 하면 복장 터지고 불 같은 화가 가슴 저 아래서부터 촥 끌어올라 폭발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전후사정 다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알아들을 사람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여하간 화 한번 내면 그동안 잘해줬던 거다 물거품 돼버리고 어렵게 이어가던 관계는 순식간에 망가지고 자신은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화내서 해결될 일은 세상에 없고 또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뭐 목소리 높이고 화내서 일이 됐으면 뭐 일이 벌써 대구도 남았게요.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세상에 화낼 일 없다, 세상에 화낼 일 없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효과 100% 보장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는 방법 두 번째, 지금 고민 1년 후에도 똑같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끝날 것 같던 일도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던 듯이 과거만 돌이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안달복달하는 일을 한발 물러서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거 1년 뒤에도 내가 이일 때문에 똑같이 안달나서 이러려나? 지금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거, 그것도 고작 유효기간 1년도 못 되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한발 물러서서 먼 발치에서 보신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도 보이게 돼서 좀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사소한 일에 자주 목숨을 걸게 되면 자신에게도 해롭지만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는 그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는 방법 세 번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라.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냥 행복하죠. 아예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옵니다. 네, 난왜 이렇게 잘났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걸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에 올리고 산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잘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뭐 밖에 나가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뭐 재산 자랑하게 되는 순간 남들로부터 재수 없고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딱 좋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남이 알아주는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잘난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때가 되면 알게 될 테고, 그때가 돼서도 모른다면 뭐 자기들 손해죠. 겸손하면 남들이 다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사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실수 없이 딱딱 끝내면 그게 뭐 사람입니까? 로보트지.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주시자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 못 알아주고 그냥 거기다 대고 실수했다고 쏴 붙이고 이러면 그거 서로 못할 짓이죠.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 완벽하게 끝난 일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일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실수도 괜찮고 불완전한 끝맺음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교훈으로 다음에 좀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작은 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치밀한 일 처리는 아주 좋은 습관이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쥐잡듯 하면 정말이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되고 맙니다.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이 우리를 사소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